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모든 경제 순환 구조가 원활하지 못해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27만 4천 명 감소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일거리를 얻기 위해 몰려든 일용직 구직자들로 서울 구로구 인력시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지만 그마저도 일거리가 별로 없다. 거리는 텅 비어있고 식당마다 폐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재래시장조차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고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막고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회에서 단 하루 한 시간, 1분 1초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표창장, 군휴가 문제로 아우성이다. 정말 해외 토픽감을 넘어 망신스러운 나부끄러운 일이다. 왜 언제나 창피함은 국민의 몫일까? 온갖 음모와 공작, 모략으로 전국을 어지럽히고 가짜 공익 제보자를 만들어 진실을 호도하고 병역 면제작 의원들이 국방 장관과 장관 후보자를 앞에 두고 군을 조롱하고 호통치는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국임당 의원들에겐 상식적으로 300억짜리 은행 잔고 문서 위조나 음주운전 사고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실력이 되지 않는 딸을 엄마 백으로 대학 입학시키거나 마약을 대량 밀수한 범죄가 엄중할까? 아니면 범죄 소명도 제대로 못 밝히는 표창장 위조나 만기 전역한 사병의 군 휴가가 더 엄중할까? 그래서 저들은 대한민국을 구겨버리는 국임당인 것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라 제보한 최초 증언자인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현동환은 제보자를 가장한 공작가단 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첫째, 추미애 장관 아들 신 씨의 병가 연장 신청일은 금요일인데 그날 현동환은 근무하지 않았다. 즉 그는 당일 당직사병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마치 언론은 그가 추 장관 아들이 복귀휴가 병가 연장을 한 당일 당직사병인 것처럼 호도하여 연일 보도하고 있다. 둘째, 그는 3일이 지난 월요일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했는데 군에서 추장관 아들 서 씨가 금요일 저녁까지 휴가 미복귀 상태로 남아있었다면 당연히 그날 부대 전체가 탈영병이 생겨 난리 날 수밖에 없었다. 군필자라면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미복귀 상태는 곧 탈영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일요일 저녁까지 부대 내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은 병가 연장이 정상 처리됐다는 이야기이다. 현동환은 일요일 밤에 부대가 난리 났다고 말했는데 정작 그는 추 장관 아들과는 같은 편제 소속도 아닌 전혀 다른 부대원이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배틀 중대 소속이었고 현동환은 알파 중대 소속이었다. 말하자면 선후임 사이가 아닌 서로 무관한 관계인 것이다. 자신과 다른 중대의 휴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시시콜콜 알 수가 있을지 군필자라면 다들 알 것이다. 현동환은 카투사는 주말 점호를 안 해 인원 파악이 안 된다. 일요일날 저녁에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주말에 점호를 안 할 뿐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사람이 최근 뉴스 공장에서 반박했다. 어떤 부대든 주말에도 수시로 인원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이다. 군필자라면 모를 수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군대 정문 입구에도 못 가본 하태경 국임당 의원 같은 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앞에 앉혀놓고 그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며 삿대질도 서슴치 않았다. 셋째, 3일 지난 탈영병을 야식장부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해 줄 테니 얼른 돌아오라고 추 장관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영창을 갈 사안이다. 어떻게 지휘관도 아닌 같은 기간병이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인가. 넷째, 현동환은 추 장관 아들에게 복귀하라고 설득한 20분 만에 육군 대위가 미군 부대에 와서 청탁을 했다는데 20분 만에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카투사는 미군 허가권자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가 말한 장교는 모르는 타 부대 육군대위가 아닌 자기 부대 지원 장교인데 모르는 장교가 일요일 밤에 휴가 연장을 지시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인사과 선임 병장이면 부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고 지역대와 인사과가 꽤 가까운 편이라 얼굴을 모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을 반복했다는 현동환. 그는 당직사병이 아니라 신이었다고 말하는 듯하다. 그의 배후는 어디일지 뻔하다.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임당 소속 의원들은 병가 연장 질문만 쏟아내며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특히 군 밀필자인 하태경, 김웅과 같은 의원들이 앞장서 우기며 쇼를 벌이는 것을 보며 이를 바라본 군필자 입장에서 황당함을 넘어 집단 광기병 환자들로 보였다. 검찰은 15일 추장관 아들 병가 연장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국방부와 계룡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 국방부 장관이 문제없다고 답을 내렸으며 국방부도 역시 문제없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 그럼에도 법무부 산하 일개 기관인 검찰이 수술받은 일개 병사의 휴가증 하나를 가지고 국군본부를 털었단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은 표창장, 휴가증에는 매우 엄격한 듯 보인다. 검찰이 정작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부모 찬스의 두 가지 사례만을 말하고자 한다. 단 두 가지만 말한다. 국임당 나경원 전 의원의 딸 김모 씨가 합격한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성신여대 내부 감사 보고서가 나왔었다. 또 장애인 전형이 급조된 배경에는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학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었다. 이는 명백한 엄마 찬스로 나경원의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특혜 입학했단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수사하는 것이 아닌 그 사실을 세상에 보도한 뉴스타파를 허위사실 보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나경원 편이 되어 1심에서 뉴스타파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항고하여 2심이 진행되었으나 그마저도 모두 뉴스타파 측이 무죄 판결이 났다. 검찰은 나경원을 고소한 10여 차례나 고발장이 접수된 관련 의혹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며 나경원을 비호하고 있다. 자, 이제 간단히 확인해보자. 당시 성신여대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급조해 장애인 전형을 도입했는데 당시 실기시험이 있었다. 몇몇의 해당자들이 실기시험을 치렀는데 여러분이 심사관의 입장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 주길 바란다. 둘 다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여 시험을 본 사람들이다. 한 명은 해당 영상의 뒤쪽 중앙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여성이다. 잘 보고 듣기 바란다. 자, 그 다음은 피아노를 치는 여성이다. 어느 정도 실력인지 분간하기 바란다. 수험생 중 한 명이었던 문모 씨는 선천적으로 팔이 잘 굽혀지지 않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한 달 넘게 피아노를 맹연습했었다. 영상과 같이 두 사람은 성신여대 장애인 전형에 도전했고 한 사람은 합격했으며 한 사람은 낙방했다. 여러분이 만약 심사관이었다 해도 드럼을 친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겠는가? 문제는 해당 전형인 특수교육 대상자의 전형이 나경원의 딸이 시험을 볼 시기에 맞춰 부랴부랴 급조되어 만들어졌단 점이다. 게다가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전형을 신설한 과정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자신의 딸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잊지도 않았던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내게 하고 정작 실력 있는 수험생은 탈락시키고 자신의 딸을 합격시킨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진 이것이 진정한 엄마 찬스인 것이다. 그리고 국임당의 장재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로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은 만 20세의 나이에 벤츠라는 수입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 아직 젊은 나이에 꽤 많은 수입이 있나 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 나이에 벤츠를 몰고 다닐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하간 그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녕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장영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넘겼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장영준은 제한속도 60km인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00km로 달려 도로에 불꽃이 튀어오를 정도로 사고를 냈다. 장영준은 사고 당시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다른 사람이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기도 했다.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다. 게다가 장영준은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뒤늦게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사고 후 집으로 돌아갔던 장영준은 몇 시간 뒤 자신의 엄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 털어놨으며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제3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시인했었다. 일단 장영준의 엄마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를 해도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문제는 그의 엄마가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줄 테니 덮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합의 종용은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였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장영준에게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 발생 20일 만에야 검찰에 송치했다. 20일 만에 사건을 받아든 검찰은 이것을 또 넉 달가량 깔고 앉았다. 혹자들은 이 사건을 3초 사건이라고 하는데 3초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석 달을 넘긴 사건을 뜻하는 검찰 내 은어이다. 통상적 음주운전 사건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수사가 길어져 여러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 피해자 측 변호인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다고 밝혔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다. 즉 더 수사할 게 남아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장용준을 기소한 시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장이 교체된 직후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난 다음 날 곧바로 기소를 한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그냥 갖고 있다가 검사장 인사가 난 후 직후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은 가장 무거운 범죄 유형으로 우리나라 법은 평가하고 있다. 초범이라고 해도 바로 자유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하여 수용시설에 가둘 정도로 중차대한 범죄이다. 그러나 장영준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 4건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게다가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 6월 2일 장영준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도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그렇게 장영준은 구속도 안 되고 아무런 인신상 제재도 없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문제는 대략 이런 사안이면 검찰의 구형이 더 세고 크다. 그러면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낮게 형량을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쩌면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판결이 1년 6개월로 똑같단 말인가?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도 모자라 1년 6개월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의 대상이다. 즉 군대를 안 가도 되는 면제자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백인 듯 싶다. 음주운전을 넘어 네 가지에 해당하는 중죄를 짓고도 인신구속은커녕 자유로운 몸으로 재판을 받고 또 집행유예로 법적으로도 풀려나고 게다가 군대까지 면제받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아빠 찬스인 듯 싶다. 그런데 정말 기절초풍할 일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포기했단 것이다. 즉 이걸로 끝이단 말이다. 이런 막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그냥 1심으로 끝내버리고 장영준은 군 면제까지 받게 해주는 일을 검찰이 군 면제 서비스까지 해주는 나라, 그런 쓰레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엄빠 찬스의 대명사는 나경원, 장재원 구김당의 자녀들이다. 정규재라는 극우 유튜버가 작년 이맘때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쇼를 벌였는데 그걸 인터뷰했었다. 머리 처음 깎으시죠? 예, 뭐, 예. 군대 갈 때 깎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못 갔습니다.